안녕하십니까, 김신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를 위한 중재 영상입니다. 얼마 전에 다른 아동의 사례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중재 방법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전거는 출발 시 힘을 많이 줘야 잘 탈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기능, 힘을 줘야 하고 애써야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누어 조금씩 적응시켜 가면서 느낌을 알게 해줘야 자전거에 흥미를 가지고 잘 탈 수 있게 됩니다. 오늘 아동은 17년 10월생 만 3세 여자아이입니다. 입회 당시 자폐 스펙트럼,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고 과잉행동, 사회성, 인지언어 등 전반적 발달 지연이 있었습니다. 초기 관찰 모습입니다. 자전거에 잘 올라타서 다리를 움직여보지만 앞뒤로 조금씩 움직여보고는 재미가 없는지 내리려 합니다. 이거를 밀어. 옳지, 옳지, 밀어. 그렇지, 또. 이쪽 또. 아니야. 더. 이쪽 또 밀어. 밀어봐, 이렇게. 슝. 아니야, 더 밀어야 돼. 이걸 더 밀어봐. 더 밀어봐. 중재를 시작합니다. 열을 세며 한 발 한 발 힘을 주어 돌릴 때마다 숫자를 세어 10회 정도 돌린다는 개념을 인지시킵니다.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발에 힘을 주는 데 익숙해지면 양발을 한 번씩 돌려야 하나로 수를 세는 단계로 적응시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힘을 주기 싫어 발을 반대로 돌리면 아니야 라고 행동을 통제하며 치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중재합니다. 아이는 발 돌리는 기능에 집중해 있고 아직 시선이나 핸들 사용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치료사가 핸들을 잡아주고 주위를 모을 수 있게 등을 건드려 주었습니다. 다음 단계는 의자 주변을 한 바퀴 돌면 하나로 수를 세는 구조를 적응시킵니다. 평소에 힘든 일엔 짜증을 많이 내고 울던 아이가 조금씩 단계를 늘려가니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. 발 돌리는 동작이 익숙해져서 어려워하는 출발 단계도 시도해봅니다.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아이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접촉으로 주위를 모아 힘낼 수 있게 해줍니다. 좀 옳지, 옳지, 옳지. 어자, 빨리 와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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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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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밀어. 밀어, 밀어. 옳지. 오, 좋아, 좋아. 보통 주 2회 수업을 하는데 다음 시간이 되어도 지난 시간 연습한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. 이번에는 핸들을 조절하여 치료사를 따라오도록 중재했습니다. 치료사가 원을 크게 돌 때는 잘 돌았지만 작게 도니 의자에 자주 부딪히곤 하였습니다. 다음 단계는 팔자 돌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. 시선이 자주 분산되어 목표 방향 없이 가던 성향을 조절시켜 보았습니다.
이제 제법 잘 타게 되어 환경을 바꿔 보았고 장애물도 더 많이 놓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를 잘 모으고 집중해서 방향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재해 보았습니다. 더 이쪽으로 더 와. 양차 이쪽으로 쭉. 어이 잘한다. 또. 따르렁 이쪽으로 세요. 그렇지 이쪽으로. 그렇지 너 이쪽으로. 어 좋아 너 옳지 잘한다 너 이쪽으로. 그렇지. 아이들은 새롭고 하기 싫은 행동을 거부하며 짜증을 냅니다. 아이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새로우면서도 즐거운 활동을 많이 알려주면 아이들은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어머님 아버님과 상호작용하고 더 많은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아이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함께 연구하며 자폐증을 이겨냅시다. 화이팅! 오, 새로운 길도 잘하고 좋아.